올라 통통TV입니다. 오늘은 코살베들의 스페인 포르투갈 렌트카 여행 4일차 살라만카입니다. 살라만카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마요르 광장 그리고 가리비 문양이 다닥다닥 약 300개 정도 붙어있는 조개의 집, 또 살라만카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건물에서 개구리도 찾고, 또 살라만카 대성당도 구경하고 이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도원의 지붕 끝에 여기저기 새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. 이 마요르 광장은 1700년대에 만들어졌고, 특히 야간에 약 250여 개의 아치에 조명이 들어오면 너무 멋있답니다. 오늘 저녁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図書館が後ろ。あ、こ、図書館はそう、後ろ。うん。そうそう。帰りは図書館のところへありますか。そうそうそう。ケゴリの図書館の時へ行ったら、ちなわって、俺が。うん。じゃあ、자기가 다시 한번 가둘 수 있다는데。あ、あ、あ、あ、あ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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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、あ、あ、
で有名のは帰り探してくださいと話を聞きました。どこかにありますかと。すごく難しいですね。この真ん中じゃなくて一番上もじゃなくて、この一番上と真ん中のどこ、あの下のところ、あ、下のところですか。そう。この下のところね。探しましたか。探しました。자기둥저위에도아니고중간도아니고이밑에이제받쳐있는거야.